아, 그만. 여기 불법이야. 기다려. 네, 안녕하세요. 변두리입니다. 오늘은 의정부 신구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인토바이오라는 전국대회가 열립니다. 그래서 오늘 김동욱 코치님께서 중저강 출전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좀 응원도 하고 이렇게 좀 브이로그 찍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지금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. 지금 체육관 보여드릴게요. 네,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. 지금 와, 거의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시합이 열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, 와, 엄청 많습니다. 이제 한 5분 뒤면은 시합 시작하는데 코치님이 보이지가 않네요. 이제 와야 되는데. 네, 이제 동호 코치님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. 네, 파트너는 안정호 코치님이라고. 동호 코치님과,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저 안정호 코치님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까지 동호 코치님과 같이 손상아리를 했던, 예, 거의 뭐 자강조죠, 이 정도면. 예. 근데 이번에 잘 돼야 제가 덜 미안한데, 이번에 안 되면 저 때문에 기운이 좀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가지고 잘못된 것 같으니까, 예, 오늘은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상대방은 송유진, 황민준 선수. 특히 한문희 선수는 거의 A조에서 거의 상위권. 예. 시작하네요. 철 열리는 황민주, 송유진 선수의 1점. 네, 득점으로 1대 0 앞서갑니다. 좋습니다. 달라요, 확실히. 달라요, 달라요. 예. 달라요. 제 스매시하고 커트가 다 기본이죠. 다 스매시하고 안 치죠. 와, 8번 커트 출전해주세요. 신원클럽 오재권 김주환 8번 커트 출전해주세요. 와, 살아옵니다. 야, 김동욱이 눌러주는 플레이. 네. 3대 9. 네. 잘 봤어요, 역시. 잘 만들었어요. 네, 와, 도구씨 진짜. 떠가지고 계속 하면 될 것 같습니다, 그냥. 아깝습니다. 네, 근데 도구씨 또 졌다고 해서 이렇게 아쉬운 티보다는 이렇게 그냥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경기 보고 나서 어때요? 느낌이? 정말 안 나오고 싶어요. 부담돼서? 네. 너무 이제 알겠는 거예요. 어떤 감정일까? 그 파트너 코치님이. 근데 저는 내 코치님은 코치 변두리밖에 없으니까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그 스매시를 받아? 물론 받는 게 끝이면 안 되지만 그들만의 세상에서. 네. 이게 영상 키고 마이크 켰다고 말투가 달라지네. 누가요? 저요. 아, 님이요? 이상하네. 아니, 물이죠. 먹는 거야? 아, 저희 커피 있잖아요. 이거 먹기도 그렇잖아요. 또 사람들이 입대가지고. 네.
아니 이거 드시죠. 네, 아무나 줘요. 네. 협찬인가요 이거? 그죠, 협찬이죠. 이거 우리 구독자분이 주신 커피. 아 근데 진짜 보니까 안 나오고 싶네요 진짜. 아닙니다, 제 초심의 눈에는 다 멋있습니다. 나가세요. 확실히 한번 다치니까 딱 브레이크 걸렸잖아요. 바 향기가 진짜 이게 마음먹기가 왜냐면 그 이게 막 분장은 지금 막 좋아서 하는 것보다 한번 이뤄내고 싶다 그거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막 야간에 운동 갈 때도 그냥 시발시발 하면서 가요. 동욱 코치님 아세요? 시발 하는 거? 모르죠. 아니 근데 저는 당연히 내가 보는 눈이 더 좋겠지만 네. 진짜 단순한 것 같아요. 아 근데 보통 사이드리싱을 하니까 내가 둘러 붙어있단 말이야. 근데 얘들은 다치대 진짜 쪽으로. 나 당황했어. 이제 놓는 건 좋은데 지금 놓는 거 잘하고 있거든.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놓으니까 애들이 그 성유가 얘기했던 것처럼 힘이 없으면은 애들이 달라들어서 치잖아. 근데 우리가 거기서 힘을 좀만 주면 공이 힘이 좀만 있으면 애들이 뭐 하려고 해도 무조건 공이 떠서 와. 그 저 특히나 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니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투,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힘,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힘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회전 앞바퀴에서 세팅과 교차 중에서 이거 교차의 시대가 이쪽 갈아요. 옷 갈아입는 것도 목소리 들어가게 찍을 거야? 어디까지 팔로우 할 건데? 아, 옷 갈아입는 거. 어떻게 할지. 네, 옷 갈아입는 어떤 거 같아? 어떤 거 같아? 너가 보기에? 어떤 거 같아, 너가 보기에? 아, 그만. 여기 불법이야. 기다려. 야, 이거 샀다? 이거 샀어. 아, 샀어? 어. 아, 나중에 대회 나갈 때 같이 먹으면 돼. 귀엽지? 이거 광고 아닙니다. 아, 광고 들어오면 지금 못하고 빌려볼게. 먹여야지. 아 올라갔어. 승기랑 회사에 소개하실까? 네. 다음 경기 어떻게 되냐? 시간 봐야 되는데. 이거 어떻게 하나? 매니저 아니었어요? 매니저 아니셨어요? 때리는 것도 찍어주세요. 올려.